음식을 지배하는 자. 먹고도 주만지. 우와 대박. 내내 날 좋다가 오늘 뭐 이런 날. 아, 여기 또 왜 화를 내요? 화가 나네. 왜 이런 날 화를 내요? 누가 화를 내요? 날씨한테까지 화를 내니? 날씨한테까지. 눈 뜨면서 화가 나. 눈 그러니까. 뜨면서. 이주 내내 날씨가 좋다고. 이분도 이제 여자 좀 만나세요. 네?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 광수 그만 괴롭히고 여자 좀 만나. 아니, 뭐예요, 오늘은? 우선 오늘의 미션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어, 벌써? 아, 미션을 벌써요? 뭐예요? 자, 공개해주세요. 어?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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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식! 어? 먹을 식? 인디아나 자파리! 아니 뭐예요? 어디야? 인디아나 소스! 아니 저 뭐 하는 거예요? 자 저게 바로 보드게임판 먹보드판입니다. 오늘 먹보드 레이스를 할 건데요. 오늘 레이스를 함께 하실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예. 어디 계신가? 어? 어? 뭐야? 요란해, 요란해! 오, 나왔다! 아니 지금 오늘 저 관전 포인트는 토요 바보와 일요 바보. 토바 일바. 토바 일바. 야 너 왜 이렇게 네가 긴장해? 누가? 네가 왜 이렇게 긴장하냐고. 왜 갑자기 공손해요? 아 진짜. 또 기대한다. 또 기대. 얼굴 예뻐지세요. 정말. 안태영 씨, 김용 씨, 평상 씨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걸. 근영 씨랑 러브라인 하는. 아 맞아. 어떻게 남매 끝났어? 진짜 근영 씨가 되게 아낀 동생이라서. 아, 러브라인 끝났어요. 끝! 오늘의 미션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션은 뒤에 보드판 보셨겠지만 예. 오늘의 미션은 바로 먹보드 레이스입니다. 보드 레이스? 영화 주만지 아시죠, 여러분? 예! 주만지라는 마법의 보드게임을 하는 영화가 있죠. 주사위 던져서. 네, 주사위 던져서 말을 이동시키면 코끼리, 코뿔소 등이 막 튀어나오고 사람들한테 예, 쫓기기도 하고 막 그런 영화가 있었죠. 예, 그 영화 속 보드게임이 오늘 현실화돼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먹보드 주만지 판인데요. 네. 주사위를 굴려서 팀의 말을 움직이면 마법의 문구가 떠오르죠. 그 문구를 읽으면 영화 속 코끼리나 원숭이 대신에 이곳 가평의 하늘 주인공이 펼쳐집니다. 닥터 이 사람들은 주사위를 굴려서 나타내게 된 음식을 다 먹어치워야만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팀이 우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먹보드 주만지를 빨리 끝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우 먹어치우는 거 진짜 많이 했구나. 먹어치우는 아, 그래서 먹어치우는 거 치우려고. 정준하 씨하고요. 네. 유재석 씨. 네. 지석진 씨. 어? 형준 정말 최악의 조합. 자기. 아니 먹는 거 치우는 거 거의 우승이지. 아 뭐가 우승이야? 야 먹는 거에서 능력자야. 아 음식을 지배하는 자. 음식을 지배하는 자. 그거는 먼저 하죠! 많이 봤어! 많이 봤지! 많이 봤어! 그리고 송희연 씨하고요. 어? 아 뭐야? 뭐야? 저 불편한 방송 하겠네요. 원래 사랑은 불편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김경욱 씨, 이광수 씨.